또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나의 신상에 관한 잡다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려고 이렇게 그또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아주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일단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면은 유튜브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 내가 전번에 영상을 올린 게 벌써 한 일주일 정도 경과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올려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유튜브를 이렇게 볼때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영상이 올라와야, 아, 이승열이 이 사람이 그래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살아있는 유튜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도 전혀 영상이 안 올라온다. 이승열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요, 여러분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녹화는 내가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한 잡다한 얘기들을 그냥 들려드리는 거예요. 내 신상에 관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잡다한 얘기들을 그냥 들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남이 우러러보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내가 방송이라면 뭐 유튜브 방송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종편 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에, 그런데 연사로 나가서 얘기한 적도 없는 사람이고, 대부분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유튜브를 해서 그 굉장한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조회수를 확보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그 종편 방송이나 그 공중파 방송을 탔던 사람들이거든요.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얼굴이도 알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했을 때뭐 구독자가 뭐 몇만 몇십만 이렇게 올라가고 조회수도 그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종편 방송에도 출연했고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했었고 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탈북민들이 하는, 요즘엔 탈북민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대부분 뭐 구독자가 몇만, 조회수가 한뭐 몇만 몇십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탈북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뭐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탈북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평범할 때를 평범하다 이거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구독자가요, 사실 구독자가 300명 넘기도 힘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자가 몇만이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까지 구독자 300명 가지고 뭘 그러느냐 비웃겠지만, 여러분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구독자 300명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유튜브를 하는 거 보면요, 나 말고도 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보면 구독자가 10명, 많아봐야 100명, 대부분 다 그래요. 나도 처음 유튜브를 할 때, 나도 그랬어요. 구독자가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금 340명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명, 한명 그렇게, 오래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대뜸 뭐 남들은 대뜸 뭐만천명만명 이렇게 치솟는다는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치솟는 게 아니고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한명
한 명 이렇게 늘어난 것이 340명이 됐다 이거요. 그래도 어쨌든 뭐 감탄할 일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바쁩니다. 어제는 내가 그 어디 갔었냐면은 그 경기도 광주 그 곤지암읍에 가면은 도자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도자공원 뒤에 스페인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스페인 조각공원이라고 하니까 뭐 스페인 출신 조각가들의 작품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명칭은 스페인 조각공원이긴 하지만 뭐 스페인 조각가 뭐 한국 조각가 뭐 전 세계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산골짜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거길 가서 한국임의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임의를 촬영해서 집에 와서 그 영상을 내가 세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 촬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삭제해버리고 언젠가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스페인 조각공원을 한번 다시 촬영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정을 보냈고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스페인 조각공원에 가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또 머리도 이발을 했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은 뭘 했냐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이 경기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좀 우체국에 나가려면 좀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버스가 문제예요.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날쯤 되면 버스가 굉장히 콩나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많은 게 좋다고 하지만요 무작정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19가 창궐해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콩나물로 빽빽이 들어서 가지고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은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말이죠 여기서 그 가까운 시내에 나가는 버스가 굉장히 콩나물입니다. 아, 콩나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콩나물로 꽉 차는 그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침 5시에 나갑니다. 아침 5시 한 30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6시 정도의 차를 타거든요. 그때는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없어요. 버스가 그렇게 콩나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 버스를 타는데 그래서 그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까운 시내에 나가서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한국의 미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한 것을 이제 CD에다 담아가지고 CD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CD가 있고 DVD가 있고 블루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블루레이에다가 영상을 담아가지고 내 영상을 정기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우체통에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뭘 했느냐.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요 가까운 근방의 도시에 나가서 그걸 우체통에다 집어넣고 집에 돌아보니까 아침 한 7시 됐습니다. 7시도 이른 아침 아닙니까? 내가 워낙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 갔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붙이고 돌아와서도 아침 7시 정도뿐이 안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돼서 와가지고 뭐 아침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좀 있다가 요즘에 또 내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니까 여러분이 아니 이승열이가 뭐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검사를 하려고 뭐 사법고시 공부를 하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으로 나가려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면도를 싹 하고 이발을 싹 하니까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아니 진짜요 내가 이렇게 젊어 보여요. 근데
내 나이 되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요, 60대 중반에 달하는 나이예요. 60대 중반에 달하는 나이를 가진 사람이 사법고시를 친다고 뭐 판검사가 되겠어요?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는 뭐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사법고시가 롤스쿨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사법고시를 칠수 있는 자격을 주게끔 그렇게 제도가 변경됐잖아요. 그전에는 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법고시를 칠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롤스쿨이라는 거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사법고시를 칠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 내가 공부하는 건 그런 공부가 아니고,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드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드론은 250g 이상, 2kg 이하의 그 초경량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드론을 갖고 있어요. 250g 이상에서 2kg 이하. 그 범위에 드는 드론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되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250g 이상, 2kg 이하. 대부분 드론이 여기에 속하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을, 예전에는 이 드론을 사서 그냥 날리면 됐었는데, 지금은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무인 멀티콥터 강의를 6시간 들어야 됩니다. 이 드론을 날리려면은 250g 이상에서 2kg 이하의 그 영상 촬영용 드론을 날리려면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돼요. 6시간을. 그래서 오전에는 우체국에 갔다 와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 강의를 내가 들은 겁니다. 지금 강의를 들은 게한 2시간 한 30분 정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뭐, 아직도 한 4시간? 4~5시간 정도 강의가 남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끝내고 또 듣던가, 뭐, 6시간의 강의를 뭐 하루에 다 들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뭐 내일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고, 강의만 다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듣고 그 온라인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시험을 쳐서 70점 이상을 득해야 온라인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 온라인 수료증을 가져야 이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수료증이 없는 사람이 드론을 날리다가 누가 뭐 고발을 했다든가 이래서 걸리면은 300만 원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올 2021년도서부터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온라인 수료증을 얻기 위해서 지금 6시간 강의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쳐서 70점 이상을 득해야 온라인 수료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300만 원 벌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참 바빠요. 또이 드론 그 온라인 수료증도 시험을 쳐서 득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간을 투입해서 온라인 수료증을 얻어야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주제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다음 녹화해서 올릴 때는 이제
내일도 공부를 합니다. 내일도 난 어디 가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제 내가 스페인 조각공원에 가서 찍은 영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뭐 내일이라도 또 거길 가서 내가 영상을 재촬영을 했을 텐데, 이 공부 때문에, 공부가 우선입니다. 우선이 빨리 수료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내가 어디 가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런데, 공부를 하는 그 중간에 또 틈을 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슈퍼맨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34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자가 몇십만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에이, 그까지 300몇명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은요, 340명 구독자 획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 하는, 평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는 유튜브 보면은, 나같이, 과거에 어디 뭐 종편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없고, KBS나 이렇게 MBC처럼 공중파 방송에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그야말로 진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거 보면요, 다 구독자가 10명, 20명, 100명, 이 정도뿐이 안 돼요. 340명도 참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다음 녹화 때까지 그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